카페 왔어요. 네. 저희 뭐 회의 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카페에서 방송 해보면 어떨까 하고 맨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2부 라방의 강창한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창한 오빠 오늘 패션 짱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한 직원들이랑 같이 보고 있다고. 약간 좋네. 감성이 있네. 역시. 태기로가 컨디션은 많이 괜찮으셨나요? 네, 저 이제 감기 거의 다 나았어요. 네. 류가 더 잘생겼지, 사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렇겠지. 걘 잘생겼어, 확실히. 내가 네, 봐도. 네, 시험 잘 치세요. 요즘 영어 단어 외우느라 힘들어요. 100개가 넘어요. 원고 목록. 영어는 뭐 일단 뭐 단어가 중요하죠. 그쵸. 단어 당연히 중요하죠. 처음 외운 게 그래도 나중에 끝까지. 때문에 그래 다. 아, 그래? 네. 염색 알아봐줬어요. 맞아. 저번에 극장에 오셨을 때 염색.
아, 어떡하냐. 아. 아, 다르끼 진짜 싫은데. 태길 오빠가 가장 연약하네요. 만지지 말해. 요즘에 홍역 유행이래요. 면역 검사. 아, 저 면역력 좋은데. 저 원래 감기도 진짜 안 걸리는 체질이거든요. 너 근데 여기 와서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왜 그럴까? 그냥 선배님들이랑 처음 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뭐 지정을 해요. 그냥 뭐 딱히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다이어리 잘 받았어요. 아, 다이어리 받으신 분들 이번에 다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다른 곳에도 두드러기 나거나 그러면 혼역 검사 받아야 된대.
인턴 해주시고. 옆에 있는 인턴 쌤이 태길이랑 잘생겼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계 명품 아닌가요? 창아씨 시계 검사 들어가요. 시계 안 찼습니다. 태길 오빠. 태길 씨는 얼굴이 명품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빠 가발이 명품이라는 소리가 있던데요. 어? 아닙니다. 댓글 읽어주는 거 너무 좋아요. 나도 여행 가고 싶다. 태길님 반지 명품 같은데. 반지 이거 명품은 아니고 저희 외할머니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끼고 다니는 그냥 약간 좀 속이 안 좋아. 네. 자두 에이슬. 요새 자두 에이슬이 새로 나왔는데, 요새. 자두 에이슬? 어. 요새 인기가 많다고 막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네. 아, 저는. 포도 이슬. 아,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진짜 안 맞아. 네. 저는 그냥 소주. 그냥 소주는 너무 써. 예? 그냥 소주는 너무 써요. 예? 가지고 다닙니다. 아침에 밀고 나오면 저녁쯤 되면 되고 공연 끝나면 자라 있어요. 태길법 거짓말하니까 동공이 흔들림. 저 거짓말 못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커피 마시면 잠 안 오지 않아요? 저희 아직 잘 시간이 아니라가지고 네. 아직 저희는 항상 새벽에 자서 괜찮습니다. 저희 이제 라이브 끝나고 또 회의 해야 돼요. 보시면 알걸요? K-캅슬 바라고? 아니 그니까 뭐, 뭔지 아실걸요? 골드런은 아시죠? 골드런 들어봤어. 다간 닥, 썬가드 다칸 아니야 그거? 다칸이 아, 뱉고, 하얀 마음 뱉고. 뱉고. 많이 울었어요, 그거 보면서. 진짜 명, 하얀 마음 뱉고, 강아지, 그치. 진돗개. 하얀 마음 뱉고. 짱구가 또 빠질 수 없죠. 아, 짱구는 너무 명작이고. 아, 이게, 네. 만화를, 만화책 말고 애니메이션. 나는 애니메이션. 아, 저는. 만화책으로 봤어. 아, 진짜 저는 만화책은 많이 안 봤고, 그냥 어렸을 때 비디오방 있잖아요. 아, 있지. 되게 많았잖아요, 비디오방. 완전 애기 때. 난 만화책 많이. 엄마랑 같이 가서 그 비디오 빌려가지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보고. 진짜 비디오는 진짜 많이 봤어. 그때 그 아날로그적인 그 진짜 감성이 가끔씩 그 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왜 이러냐. 아, 진짜. 펭귄 두 마리. 모르겠어요. 두 마리인가? 저 로버트 나오는 만화를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태균 오빠 짱구 닮았어요. 그거 있었는데 옛날에 막. 그게 없었어가지고. 아, 로봇 진짜 좋아했어요. 태일 오빠 이상형 궁금해. 저는 이상형 연예인으로 치면은 굳이 한 명 꼭 고르라면 김사랑 씨가. 아, 연인분이요? 디지몬. 디지몬 포켓몬. 명작이죠. 렛츠고 포켓몬이랑 끝이. 맞아, 맞아.
상관없어요. 네. 소주 브랜드 뭐 좋아하세요? 창한이 형은 그 중국 술 좋아하지 않아? 고량주 되게 좋아하세요. 60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 저는 처음처럼 먹습니다. 네. 저는 뭐. 네. 시원, 한라산. 부산 소주죠. 그치, 시원은 부산 소주죠. 부산에만 있죠. 아니, 뭐, 여기도 딴 데는 다 팔 거야. 아, 그래요? 아니 뭐 위스키 좋죠. 네. 근데 뭐 아무래도 도수가 높다고 막 그렇게 빨리 취하거나 그런. 쉽게 틀렸잖아요. 그치. 그래서 오늘은 좀 맞추는 모습. 꼼수. 아, 죄송합니다. 남자답지 못한 모습을 또 제가. 그래. 아, 동공에 휴대폰 비친 것 같아요. 아니, 너가 여기. 이게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아쉽지만 또 역사
여러분 오늘도 다들 고생하셨고 어, 좋은 꿈 꾸시고 내일 하루도 또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안녕. 어, 이거. 여러분 사랑해요.